29번에 별표 치세요. 이거 되게 좋아해. 되게 좋아해. 진짜 좋아해. 대군이라는 말이 언제 쓰이지? 보통 왕이 되지 못하는 왕자들을 대군이라고 하죠. 성종이 사실은 첫째 아들이 아니야. 누가 첫째 아들이게? 월산대군. 원래 이 사람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왕위 다툼에서 밀려나가지고 누가 대신에 왕이 돼요? 성종이 왕이 돼. 그러니 이 사람은 욕심을 가질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거든. 그래서 실제로 자연친화하다가 돌아가신 분이거든요. 추강해 추 가을 추나 추동 가을 가을강해. 자 지금 시간적 배경 언제? 밤이 드니 물결이 차다. 차다 이거 무슨 심상이야? 차갑고 뜨겁고 따뜻하고 부드럽고 거칠고 이런 거 다 촉각에 해당이 됩니다. 약간 가을강해. 자 어떤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어요? 쓸쓸한 분위기. 낚시를 들이치니 고기가 아니 문다. 낚시하고 있는데 물고기 잡아서 못 잡았어. 못 잡았어. 보통 못 잡으면 빡쳐요 안 빡쳐요? 개빡치지. 근데 이 사람을 봐. 뭐라고 돼 있어요? 무심. 여러분 뭐예요? 욕심이 없는. 달빛만 싣고 빈 배에 저어오너라. 안 빡쳐오면서 오히려 뭐하는 느낌? 이 가을밤의 분위기를 즐기는 느낌이 들죠. 무 요게 경지를 담담하게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왕위 다툼에서 졌기 때문에 이렇게 무욕의 경지를 얘기할 수밖에 없었겠죠? 세속적인 욕망에서 벗어나고 집착하지 않는 걸 우리는 두 글자로 디귿기역 달관이라고 하지. 달관의 경지에 이르렀다라고 볼 수가 있죠? 어쨌든 고기가 많이 잡히지 않아도 욕심이 없대. 세속적인 욕망이 없는 거야. 추강 차노메라의 쓸쓸한 가을과 관련된 시어를 넣어서 쓸쓸함을 강조하고 있고요. 두 번째, 자 초장과 중장이 대꾸를 이루면서 운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니니 어간 뒤에 붙는 게 어미지. 짝수로 반복되고 있죠? 대꾸법이 쓰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3번 무심이라는 요 단어를 통해서 세속적인 욕심에서 벗어난 화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